자, 이번엔 지수 확장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앞에 내용하고 별 다른 내용은 없어요. 지수의 확장이 뭐였냐면, 우리 앞에서 원래는 제일 처음 배웠을 때 자연수였어, 맞지? 근데 그 지수란 놈이 정수 또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었어. 맞죠? 그게 지수 확장이거든. 지수 자리에 확장된 숫자들이 들어간다는 거, 범위가. 근데 이번에는 실수가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서 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볼 내용은 없고요. 공식 봐봐. 공식 보면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앞에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두 개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나누면 뺀다. 뭐 이런 거였죠? 맞지? 완전 똑같은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식화 시켜서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이걸 떨어뜨려 놓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책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지수의 확장은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 유리수, 실수, 그러니까 무리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내용만 그냥 볼게요. 자,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교과서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되는 거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뭐냐면 AEX제곱을 기준으로 풀잖아, 맞지? 그럼 전부 다 짝수제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짝수제곱으로 바꿔주기 가장 좋은 거는 이거죠. 분모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버리는 거. 자, 분모분자에 내가 여기에다가 AX승을 다 곱해버린다고요. 그럼 여기에 AX승 곱해버리면 AAEX제곱 되죠. 맞죠?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AX승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빼기 1 돼버립니다. 맞죠? 이해되나요? AX승이랑 AX승 곱해버리면 지수가 0 돼버리기 때문에 1 돼버리죠. 여기에 AX승 곱해버리면 A에 4X승 되고요. 여기에 AX승 곱해버리면 플러스 X 되니까 A에 마이너스 2X 제곱 돼요. 자, 내용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왜냐하면 A에 2X 제곱을 5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5 빼기 1이 될 거고요. 얘는 5의 제곱이 되겠죠. 맞지? 왜냐하면 얘는 A에 2X승의 제곱이니까 요 놈이. 그래서 아, 얘는 5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원래 5였는데 앞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말은 역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다 이게? 5분의 1 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정리해봅시다. 분모 얼마예요? 4죠? 맞지? 근데 편하게 우리 계산하려 번분수 이제 쓰지 말고요. 편하게 계산하자. 분모분자에 분수가 하나 있네. 맞지? 이거 없애려 그러면 양변에 못 곱하면, 분모분자에 못 곱하면 돼요. 5 곱하면 되죠. 자, 여기 원래 4였으니까 얼마 돼요? 20 됩니까? 맞죠? 여기 5 두 개 있었어. 25였거든. 여기도 5 곱하면 얼마 돼요? 125 되나? 여기 5 곱하면 1 되죠? 맞나? 분수 없앤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라. 그럼 20분에 얼마 돼요? 126 되고요. 됐나요? 2로 약분하면 얼마 돼요? 10분에 63 됩니까? 되나요? 뭐 내용 별거 없다 맞지? 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자, 37번 문제 똑같은 겁니다. 37번 문제 똑같은 건데 문제를 조금 바꿔놨어요. 내가 풀어준다는 게 아니고 앞에 보세요. 좀 이따 내가 풀어야죠. 이거 2의 뭔데요? 3의 x분의 1제곱이 2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x제곱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x제곱을 해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2의 x제곱이 다 붙어있으니까. 그럼 얼마 돼요? 얘는 3 되고 얘는 2의 2x제곱 되죠. 맞지? 그러면 아까 위에 있는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2의 x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좀 이따 풀어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덩어리가 좀 지저분하게 나와서 귀찮은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알겠어요? 자, 39번. 마찬가지. 얘는 7의 2x제곱이고 얘는 7의 마이너스 2x제곱이잖아. 맞지? 아까하고 똑같이 7의 x제곱을 분모분자에 곱해서 정리하면 정리가 될 겁니다. 어차피 이놈과 이놈은 역수관계니까 7의 2x제곱 하나만 구해놓으면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얘는. 자, 40번 봅니다. 40번. 내용 별거 아닌 거 빨리 넘어갑시다. 자, 40번 보면 실수 m과 n에 대하여 14의 m제곱은 16, 112의 n제곱은 32다 라고 나와요. 맞지? 자, 일단 16은 2의 거듭제곱이죠. 32도 2의 거듭제곱이지, 맞지? 그래서 내가 조금 바꿔볼게요. 얘는 14의 m제곱은 2의 4제곱이고요. 맞나요? 112의 n제곱은 2의 5제곱인데, 맞죠? 자, 문제에서 n분의 4가 나왔잖아. 맞니? 4는 여기 있고, m은 여기 있고, n분의 5가 나왔는데, n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다는 말은 한쪽으로 몰아주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양쪽에 n분의 1제곱을 해버릴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같아지죠? 맞나? 양수니까요. 그러면 14는 2의 n분의 4제곱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자, 얘는요 양쪽에 뭐 해준다 그러면 n분의 1을 해줘야죠. n분의 1. 그럼 얘는 112가 되고요. 얘는 2의 n분의 5제곱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n분의 4제곱, n분의 5제곱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수끼리 지금 뭐하고 있던 거야? 이거 지금 둘 다 지수잖아. 맞죠? 둘 다 지수인데 이것끼리 뭐하고 있대요? 빼라고 나온 거죠? 맞지? 자, 우리 지수 법칙 자체에서 지수에서 빼기는 뭔데요? 밑에서는 나누게 해야 되죠? 맞지?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의 n분의 4제곱 나누기 2의 n분의 5제곱은 2의 n분의 4제곱 빼기 n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지? 자,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알면 끝나는 문제잖아 지금. 맞지? 근데 실제로 이게 누구야? 14죠? 맞지? 자, 다시 요게 지금 14거든요? 요거 얼만데요? 112죠? 그럼 실제로는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야? 14 나누기 112 한 값부터 찾아줘야 되죠. 맞나? 14 나누기 112 하면 얼마 나옵니까? 8분의 1 나오나요? 맞나? 14 나누기 112 하면 8분의 1 나오죠. 결론적으로 아, 요거 지금 얼마다? 8분의 1이고 맞나요? 8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자, 일단 8은 2의 3제곱이고 역수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3제곱이죠. 결론, 지수만 비교한다면 인원과 인원이 같다는 거죠. 맞지? 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초반에 정리할 때 애들 조금 헷갈려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더 풀어봐야 되죠. 지금 엄청 중요한 문제 유형들입니다. 이거 대표 유형들이. 쉽다고 나온 게 아니고 중요한 것들이야, 이거는. 알겠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2번. 0이 아닌 x, y, z에 대하여 3의 x제곱과 2의 y제곱과 6의 z제곱이 다 같아졌대. 맞지? 그럼 어떻게 하냐? 3의 x제곱을 k라고 하면 당연히 2의 y제곱도 k가 될 거고 6의 z제곱도 k로 둘 수 있겠죠. 내가 임의로 잡은 거니까. 뭔지 몰라도 이걸 k라고 한 거야. 됐나? 그럼 잘 봐. 내가 왜 이 짓을 했냐면 문제에서 나온 건 x, y, z였는데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아까 여기도 봐봐. n이 나왔는데 n분의 1 나왔고 m이 나왔는데 n분의 1 나왔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한다? 양변에 x분의 1 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얼마 돼요? 3은 k의 x분의 1 제곱이죠. 맞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여기에 x분의 1 제곱을 해주면 여기에도 x분의 1 제곱을 해줄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2는 k의 y분의 1제곱이고 여기서는요 6은 k의 z분의 1제곱이 되겠네. 이해되나요? 이해했어요? 이제 말해요. 요 놈들이 지수인 건 내가 아는데 이놈의 지수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 빼래. 이 말은 얘 덩어리를 어떻게 해라. 한 번은 곱하고 한 번 나누기 하나 말이죠. 맞지? 자, 정리할게요.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z분의 1제곱 하면 얘 정리하면 실제로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 전체 제곱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전체야. 맞지? 근데 봐봐. 얘가 3이고 이게 2고 이게 6이잖아. 실제로 얘는요 3 곱하기 2 나누기 6하란 말이거든요. 맞나요? 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1. 이 계산하면 1 나온다고요. 3 곱하기 2 하면 6이고 6 나누기 6 하면 1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지수 법칙 자체에서 지수 확장 처음 시작하면서 배웠죠. 어떤 수가 몇 제곱을 했는데 1이 나왔대. 그때 이 위에가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되죠.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야. 그러니까 이 k값은 뭔지 몰라도 상관없었다고요. 왜? 얘가 0제곱이 돼야 1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x분의 1이랑 y분의 1이랑 z분의 1의 계산값은 얼마 나온다? 0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자, 41번 똑같이 푸는 겁니다. 내가 k로 잡아줬죠. 맞지? 얘는 15라고 알려줬으니까 똑같이 풀면 되고요. 42번 딱 봐도 지수 형태겠죠, 요놈. 요놈들 전부 다 문제에서 A라고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x분의 1제곱 해주고 y분의 1제곱 해주고 금방 우리 2번 푼 것처럼 정리해서 풀면 돼요. 됐나? 63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봐봐. x분의 1 나왔으니까 이거 양변에 x분의 1제곱 해주면 되고 여기 y분의 2 나왔으니까 여기 y분의 1제곱 해주면 되죠. 맞지?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해서 푸는 겁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풀이는 쌤이 따로 한다. 그 다음 자 지수 법칙에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돼 있다. 맞지? 맞나요?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별표 쳐놓고요. 요거는 교과서 문제 제일 마지막 쯤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 활용이라고 돼 있죠. 모의고사 문제에도 항상 나오는 문제. 알겠나? 이런 류의 문제들은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류의 문제들이 좀 귀찮고 어려워요. 초반에 느끼기에. 왜 어렵냐?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맞죠? 이해 안 해도 됩니다. 흐름만 알면 돼요. 지금 너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문제의 내용이 아니고 요거라고요. 다시 단열 과정에서 이 기체의 부피가 처음 부피의 8배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 맞지? 그러면 이 기체의 부피를 내가 V라 하고 처음의 부피를 V0라고 하면 얘는 8배 차이 난다라는 거고 현재 이 기체의 압력은 문제에서 아까 내가 이렇게 언급했었죠? 맞지? 쌤 다 지우고 정리하는 거라. 압력은 처음 압력 얼마? P0 곱하기 K와 같더라. 이거잖아 지금. 맞지? 처음 압력의 K배. 됐어요? 근데 봐봐. 여기 뭐냐면 어떠한 시점에서 P와 부피의 관계는 항상 두 개 곱하면 어떠한 값이 똑같이 나온다 이거거든요. C값은 지금 숫자란 말이야. 그래서 자 P 곱하기 V의 3분의 4제곱이 무슨 숫자인지 난 모르지만 어떤 숫자로 일정하게 나온대. 맞나? 그러면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자. 시간은 단위가 없지만 만약에 2분 뒤에 압력과 2분 뒤에 부피를 구한 다음에 걔들 둘이 이 공식에 집어넣어도 똑같은 C가 나올 거라고요. 10분 뒤에 부피와 10분 뒤에 압력을 집어넣어서 정리해도 똑같은 C값이 떨어질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당연히 10분 뒤가 처음 부피와 처음 압력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 C값이 떨어지겠죠. 얘는 고정이니까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했지만 처음 부피와 이게 뭐야? 처음 부피와 처음에 뭐 압력도 집어넣으면 요식이 집어넣으면 똑같은 C가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V 현재 부피는 처음 부피의 8배라 했으니까 요놈 대신에 내가 요걸로 대체시킬 수가 있다고요. 또 현재 압력과 처음 압력의 관계는 또 이거니까 요 P 대신에 요거 대체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요거 식을 바꾼 겁니다. P 대신에 뭐 P0 곱하기 K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V 대신에 V0 곱하기 8을 집어넣은 거죠. 똑같이 V의 3분의 4제곱이니까 V0 곱하기 8 전체 3분의 4제곱. 맞지? 이것도 결론적으로 C 나올 거잖아. 이게 다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풀었는데 봐봐. P0 곱하기 V0 곱하기 K 곱하기 8의 3분의 4제곱도 C일 거고 순서만 바꿨죠. 맞지? 근데 아까 내가 처음에 부피와 처음에 압력도 어차피 이 식에 대입하면 C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다? 3분의 4제곱 쌤 안 적었네요. 이거 분배하죠. 하면 이것도 뭐 나올 거다 결론적으로? C 나올 거라고요. 그 얘가 지금 C이고 우변도 여기 C가 있기 때문에 요 두 누아리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아 끝났네. 쌤 K 곱하기 요거 16이라 했죠? 2의 3제곱에 3분의 4제곱이니까 16 곱하면 1 된다는 말이고 K는 얼마 됩니다? 16분의 1이 됩니다. 이 말이라고요. 되겠어요? 됩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자 랩처 3 끝나고 소단원 중단원 1단원이 끝나버립니다. 중단원 1단원이 중단원 문제는 연습 문제는 당연히 숙제해야 되고 요거는 풀이를 합니다. 알겠죠?